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조선 기자 여러분, SF9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선배님들, 감독님들께 많은 이제 조언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좀 호흡이 길었던 만큼 좀 부담감도 있었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다면 저야 진짜 정말 감사한데 저희 SF9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한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뭐 간단하게 그냥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그냥 메이브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되게 감사하죠. 사실 무언가의 전문이란 걸 붙여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거에 좀 갇혀질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좀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뭔가 누명을 씌우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비슷한 점도 우주랑 되게 많았는데 다른 점도 확실히 있었던 게, 일단 우주처럼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요. 저는 약간 소극적이고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우주는 약간 엄친아의 학교 회장 느낌이어서, 학생회장 느낌이어서 되게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막 신조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주처럼 막 그렇게 신조어를 이렇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앙꾸앙꾸인가? 앙꾸앙꾸? 꾸앙꾸앙인가? 꾸앙꾸인가? 아, 꾸앙꾸? 그저 친구인 휘영이는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고 안 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 되게 다 잘 봐줬어요. 뭔가 저 때문에 보기보다는 그냥 드라마가 진짜 재밌어서 본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아직은 뭔가 우주랑 헤어진 지가 별로 안 돼서 뭔가 되게 많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무대 위에서 이제 기다려주시고 계신 이제 팬분들, 이제 그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판사지분들 항상 응원해주고 정말 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저희 팀원들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번 컴백 때 봬요. 사랑합니다. 저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노력,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는 점점점. 근데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SF9 채널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조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